깻잎이 참 싱싱하다. 그치 엄마? 어, 요번에 깻잎을 참 잘 산 것 같아 엄마.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는 참 야채들을 참 싱싱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우리가 좋게 운이 맞은 것 같아. 어, 벌러 진짜 하나 그러니까 먹고 말이야. 와 깨끗하다 진짜 깨끗하다. 엄마 요거 베이킹소다 좀 뿌려가지고 어. 30분 정도 담가서 그래. 이물질 좀 제거한 다음에 씻자. 맞아 후개나 잠깐만요. 좀 이따 씻자. 엄마 이제 씻어도 될 것 같아요. 아예 차곡차곡 해가지고 이거 찜기에다가 한번 찔 거거든 엄마. 이게 그냥 안 찍어주고 쪄야지. 요즘 나오는 건 좀 연해서 안 찍고 생으로 해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우리 또 너무 깻잎 냄새가 나고 깻잎 향도 좀 너무 강하니까 그것도 좀 날리고 뭐 좀 질긴 것도 큰 것들은 좀 질길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띄워가지고 간장 구워놓자. 아유 다 닦았네 이제. 무리하니까 빠르다. 그럼 손이 촥촥 맞아. 그래도 많은 것 같았는데 막상 닦고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네 엄마. 몇 개 더 할 걸 그랬나봐. 이왕 좀 욕심이 나긴 한다. 됐어 엄마. 깨끗하게 잘 닦았네요. 예 수고했어요 엄마.
깻잎 장아찌를 담근 지 오늘이 10일째입니다. 일단은 처음에 간장 달인물을 부었을 때보다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그 깻잎에서 수분이 좀 빠져나와서 그런지 조금 높이가 올라갔어요. 수분이 어느 정도 빠져나온 것 같아요. 일단은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누룽도를 빼고요. 다시마 덮었던 거를 걷어내고요. 이제 감칠맛이 다 우러나와져 가지고 굳이 이제는 덮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네, 깻잎 상태는요 이제 충분히 장아찌 상태가 된 것 같아요. 색깔도 장아찌 색깔이 나왔고요. 다만 여기 고추가 아직 깻잎만큼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물러져가지고 고추도 장아찌 형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. 일단 요 정도고요. 안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잘 절여진 것 같아요. 한번 볼까요? 자, 요거 이게 한번 찜통에 쪄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 드셔도 참 맛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다시마의 그 감칠맛이 진짜 밴 것 같아요. 기존에 다시마 없이 그냥 담갔을 때보다도 깻잎 향도 한번 쪄가지고 이렇게 절였기 때문에 너무 독하지 않고 그리고 억세지도 않고 부드러워갖고 어르신들 그 다음에 아이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. 일단 접시에다가 어느 정도 꺼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.